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5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밧세바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커지고 커져서 이제는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실 것이라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 그거에 대한 이제 성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도망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우리 15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왕이 이제 압살롬의 그 압살롬과 입을 맞추면서 복권이 되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그 왕이 다시 한번 저스티스,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4절을 읽어보면요,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있어 내게로 온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은 사사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사실은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사 시대에 대한 옛날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사에 대한 이미지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욕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사실은 재판관이 되고라는 것이 사사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왕이 되고 싶다는 어떤 속에 있는 의미가 숨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병과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호위병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서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올 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느 지파 있느냐. 그렇다면은 압살롬이 왕께서 그거 정말 들어줄 그 틈이 없을 텐데 어떡하느냐,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요, 5절을 보면 사람에 가까워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은 도와주고 난 후에 고맙다고 하려고 하면은,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 왕의 왕자라고 절하려고 하면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이 진짜 해주는 자비로운 표현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성의 마음을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요. 지금 압살롬이 선지자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고 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서서히 그리스도가 돼갑니다. 서서히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서서히 지도자가 돼갑니다. 4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이제 많은 신뢰를 얻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서원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헤브론에 가서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있었던 곳이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유다 지파의 까지까지 제일 중요한 그 근원지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거기서 본이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곳에 가서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허락하지요. 9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씁니다. 분명히 예배인데요.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씁니다.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이르기를. 이게 사실 그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사실 계속 사무엘하는 좀 나누어서 말을 쓰거든요. 유다 지파는 유다 따로고요. 유다 백성, 유다 군사 따로 다 쓰고요. 이스라엘이면 사실은 다윗이는 그 지파가 아닌 다른 열한 지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말을 해옵니다. 사무엘하에서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윗 왕을 싫어하는 족속들에게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해서 정탐꾼까지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고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람 진짜 예배드리러 그냥 제사드리러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도 귀인들이겠지요. 그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귀에 예배드린 부자일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고 사회적인 정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따라가는데요. 200명도 따라갑니다. 압살롬 꾸민 일을 모르고 따라갑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이것이 사실은 진짜 제사 드리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왕으로서 취임하는 그런 제사로 바꾸어 지금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을 그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이제 의견을 묻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 청하에 와서 자기의 모사로 삼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그 반역을 한 거지요.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간다고 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돌아온 백성들이 많으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죠.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령에 이야기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이겠죠. 모든 그 유다지파 아닌 사람들의 인심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 나라 전체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하들에게 우리가 도망하자. 아니면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왕에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은 왕이 남겨둬서 왕궁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실 압살롬이 그 우리 저번에 우리 읽었죠. 사무엘하 12장에서 바세바 동침하고 나면 나단 선지자 통해서 했던 그 너의 아내들을 진짜 그 나누어서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겨두고 그래서 갑니다. 600명이 다 이제 도망을 칩니다. 가드 사람 이때에게 19절에 보면 너는 정말 그 가야 되지 않느냐, 너는 정처 없이 그 정치적 망명을 해왔는데 왜 나와 같이 가느냐.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요. 도망칠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시
마지널라이즈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다윗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힘이 없는 자의 왕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사실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구원하셨을 때 힘이 없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가 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때가 우리는 절대로 사나주구나, 우리도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울면서 백성들 앞서서 계속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들 속에 그 분명히 그 237에 구석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통해서 주시기도 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눈을 뜨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진짜 우리 수치처럼 사람들도 수치 때문에 힘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구원하시려,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사독 제사장입니다.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 궤를 내려놓고 같이 그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걸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갖다 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모로 쓰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언약궤 들고 다녔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안식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역사하실 걸 믿고 그냥 언약궤를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진정한 언약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 바세바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히도벨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랜다고 했죠.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했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기도했죠. 나중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도착했을 때 아렉 사람 그 후세,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라고 37절에 나옵니다.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그 왕의 벗이라고 부르는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라죠? 그 대사, 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 사람이 와서 실제로 진짜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너는 차라리 저기로 가라. 저 누구죠? 그 압살롬에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히도벨과 쓰는 계략들을 보고 나한테 차라리 말을 해달라. 그래서 그 스파이로 씁니다. 스파이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또 생명을 잃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도 나를 통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통한 이 죄의 결과들, 저주들이 지금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비정하게, 그런 비겁하게 자기의 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을 언약답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회개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사람을 또 더더욱 붙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곳곳에 보내게 하십니다. 생명을 건 일꾼들이 오히려 압살롬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받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꼭 발견하고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응답으로 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 놀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것에 따르는 결과들이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며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을 구할 자들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위기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일꾼들을 찾아서 옮기시는 귀중한 일들을 오늘 다윗 통해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사람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도록 다윗처럼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